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상민입니다. 제가 거의 외부 발표나 특강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말을 굉장히 못해요. 글은 좀 쓰는데 말을 되게 못해가지고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다니는데 제가 김희진 교수님 워낙 좋아해가지고 딱 이거 하나만 제가 억셉트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선생이 됐는지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진짜 되게 의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적게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태스크 베이스드더라고요. 애들한테 왕창 시키고 저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대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태스크를 정말 한 학기 하는 태스크를 굉장히 정교하게 짭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 신나게 지들끼리 공부하느라고 저를 간섭하지 않으며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스크베이스를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사이버대학교에 제가 1년 있었기 때문에 대강 이제 그 컬처를 알고 있는데 그 보통 학생들이 그 백그라운드 굉장히 다이버스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 맞추기가 얼만큼까지 공부를 하셨는지를 제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올 때는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 선을 맞춰갖고 그런데 혹시 타스크 베이스트 랭귀지 티칭 과목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교수법에서 잠깐 하죠. 네, 교수법. 저는 이 강의를 외부 특강으로 해보기는 처음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크게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두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저번 주에 제가 다른 분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그 유명한 교수님이 두 시간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를 제일 잘하려면 50분 하고 딱 10분을 쉬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Part 1에서는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의 Theory에 대해서 조금 풀게요. 근데 일단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타스크의 데피니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리스틱스부터 어떻게 하면 태스크 베이스 TBLT의 원칙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풀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브레이크다운에는 태스크 베이스 티칭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클래스룸 프랙티스를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떤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할 때 태스크 베이스 로 하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희진 교수님이 그걸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게임 베이스드 러닝에 적용을 했을 때는 태스크 베이스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디파인 할 때 세 가지 역할로 보는데 하나는 티처,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디벨로퍼. 그러니까 저 이제 후반 쪽에 보시겠지만 컨텐츠 그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개발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하나를 리서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루해서 아마 30분쯤 지나면 반쯤 주무실 것 같아서요. 리서치는 제가 이번에는 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태스크 베이스드 러닝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공학적인 디자인이나 그 콜 쪽 있죠. 컴퓨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 쪽으로 리서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파트는 10분 정도를 Q&A로 남겨둘게요. 그러시면 혹시 이거를 대학원생이시니까 이런 분야로 리서치나 아니면은 논문을 쓰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 아니면 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theory part 할 거고 practice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프린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게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assumption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assumption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이런 세 가지 캐러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TBLT라고 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애들이 만약에 영어 플루언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졌을 때 이걸 TBLT를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내가 fluent English speaker 아닌데 TBLT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TBLT에서 되게 중요한 키 컨셉 중에 하나가 grammar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예요. 그 그래머가 TBLT라고 하거나 CLT라고 할 때는 그래머가 굉장히 이제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특히 수능을 한다고 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TBLT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스크, 뭐를 태스크라고 생각하세요? 태스크 베이스 러닝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액티비리가 제일, 그러니까 액티비리 태스크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쓰이는데 액티비리가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태스크 그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수행평가 비슷하게 나오는 프로젝트라는 페이지 있죠. 그거는 저는 사실은 제 개념으로는 태스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태스크하고 프로젝트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컷하게 데피니션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태스크가 지금 보시면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데피니션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타겟 태스크가 있고 페라고지컬 태스크가 있어요. 타겟 태스크라는 거는 진짜 오센틱한 거. 그러니까 랭귀지 러닝에서 오센티시티라는 실제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오센틱하다라고 하면 어떤 걸 오센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센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리얼한 거죠. 리얼 월드 액티비티스예요. 실제로 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럼 리얼 월드 액티비티나 오센틱하지 않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영어 시간에 하는 것 중에? 빈칸 채우기. 영어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오센틱하지 않는 거고 오센틱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everyday life에서 생기는 일들을 오센틱하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오센틱한 거를 타겟 태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세상에 나갔을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타겟 태스크거든요. 근데 타겟 태스크를 사실상 클래스룸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숙제로 너 오늘 지나가는 그 외국인들 10명을 찾아가지고 뭘 물어갖고 와 하면 걔네들이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가지고 10명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겟 태스크 자체는 실제로 클래스룸 액티비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리허설이라고 하죠. 리허설 액티비티라고도 하는데 타겟 태스크를 클래스룸 액티비티로 변형해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거나 해보면 타겟 태스크를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페라고지컬 태스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TBLT에서 태스크라고 얘기했을 때는 페라고지컬 태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눈안의 정의를 봐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오센틱하다라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셀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셀티 뭐죠? 커뮤니티드 랭귀지 티칭이죠. 이거를 잠깐 하는 이유가 셀티하고 TBLT를 또 혼용해서 쓰는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셀티와 TBLT를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TBLT하고 셀티가 같지는 않고 TBLT가 CLT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LT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LT라는 거는 사실상 그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 reaction으로 나온 거거든요. 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서 language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CLT인데요. 그 안에 저는 TBLT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CLT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TBLT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 이론, 3대 학습 이론 있죠. Three major learning theories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일단 학습 이론은 뭐를 학습 이론이라고 부를까요?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무언가를 배우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는 게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3대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학습 이론이 사실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를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워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주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그 학습 이론에 따라서
언어도 어떻게 배우는지를 따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는 habit formation이라 보는 거고, 하나는 머릿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촘스키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social interaction을 통해서, social constructivism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LT에서 가장 중요한 건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language는 communication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municate by communicating이죠. 다음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grammar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프린트 하나 커렉션 할게 있는데요. 거기 focus on form하고 focus on forms를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그 grammar에 대해서는 focus on language가 있고 focus on meaning이 있죠. focus on meaning은 그러니까 focus on form이라고 하면은 structure, grammar에다가 focus를 두는 거라서 전통적인 문법 중심의 교육을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거고 focus on forms라고 하고 focus on language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책을 봤을 때 앞에 table of contents를 보면은 첫 장이 동사고 그 다음이 동명사고 그 다음 부정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focus on language예요. language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language를 가르치려고 discrete unit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다 잘라놓은 거죠. 문법 structure로 하나씩 다 잘라놓은 건데 동사 따로 가르치고 명사 따로 가르치고 그게 다 따로 가르쳐둘 테니까 니네가 말할 땐 알아서 붙여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못 붙이더라는 거죠. 실컷 공부했는데 붙일 때 되니까 이게 붙어도 이상하고 나는 열심히 붙였지만 굉장히 unnatural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간 게 이제 CLT가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르치면 그런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문법 위주의 교육을 했을 때는 언어 교육에서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서 두 가지 큰 축으로 볼때 accuracy하고 fluency를 두고 있죠. accuracy라는 건 뭐죠? 정확성이죠. 정확성이라는 거는 틀리지 않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어러런스를 할수 있는 거를 accuracy라고 하고 fluency는요? 유창성. 어떤 게 유창성이에요? 그렇죠. hesitation 없이 pause 없이 그냥 쫙 얘기하는 걸 fluency라고 하죠. 근데 이게 accuracy하고 fluency가 두개다 되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한 디멘션이 더 있어요. complexity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I like an apple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I like an apple 굉장히 fluent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accurate하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런 말만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complexity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accuracy, fluency, complexity 세 디멘션이 다될때그 언어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accuracy하고 fluency를 생각을 했을 때두 개가 다 같이 발달하면 좋은데 이두개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든요. 내가 문법을 생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버벅거려요. 그리고 아 문법 잊어버리고 그냥 쫙 그냥 얘기를 그냥 해보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저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발달하면 좋은데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되면 어느 쪽을 희생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는 거죠.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는 accuracy가 중요하죠. CLT에서는 fluency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luency가 중요하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language보다는 그러니까 structure보다는 meaning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meaning based teaching을 가르치는데 그게 CLT의 기본적인 base fundamental base고 똑같이 TBLT의 fundamental 되겠습니다. 태스크를 그래서 문법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focused task고 다른 하나가 unfocused task예요. focused task라는 거는 예를 들어 태스크를 주는데 내가 오늘 가르쳐야 되는 게 동명사다라고 하면은 동명사를 주고도 쓸수 있는 태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게 focused task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림을 하나 펴주고 descriptive writing을 시키는데 여기 동명사를 descriptive writing에서 무조건 10개 이상은 써라 하면 focused task입니다. 그런데 unfocused task는 일단 그 task 자체를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authentic real life activities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동명사를 쓰든지 말든지 who cares? 그죠? 누가 나보고 동명사 10번 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forced structure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unfocused task예요. 밑에 보시면은 Willis and Willis라고 있는데 Willis and Willis가 TBLT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인데요. 제 생각에 이 둘이 부부인 것 같아요. 이 여자 Willis가 교수고 남자 Willis가 고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 Willis가 뭔가 이론을 막 만들어내면 남자 Willis가 고등학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이제 리포트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Willis는 Willis가 아마 TBLT를 보시면 가장 많이 레퍼런스 되는 이름들일 거예요. 근데 Willis는 Willis에 따르면은 포커스 태스크는 태스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포커스 태스크는 하지 않아요. 저는 보지 뭐 아니다 기다를 뭐 설명할 그렇게 꼭 뭐 디파인 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포커스 태스크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태스크라는 거는 이러이런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태스크의 특징인데요. 일단 태스크에서 태스크 베이스 러닝이라고 했을 때 티칭 러닝이라고 했을 때 티칭하고 러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TBL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TBLL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TBL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TBLT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스크를 완수하는 거예요. 하다 말면 그 말짱황인 거죠. 예전에 니트의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만들 때도 거기에 이제 그 크리테리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점, 5점이고 4점이고 3점이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태스크 컴플리션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완수라고 하죠. 과제가 완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다 많은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닝이 중요한 거죠. 그래머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이 사람이 그 태스크 컴플리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아니면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meaning의 primary고 그 다음에 real world activity냐 이 authentic 하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task based TBLT가 그래도 authentic 하긴 하지만 일단 모든 것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authentic 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artificial setting이에요. 그래서 이제 real world에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을 준비시켜주는 artificial setting이고 여기서는 연습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수업 저는 이제 학부 수업을 딱 하나를 해요. 딱 하나를 하는데 4년 수업을 하는데다가 완전히 영어 강의에다가 교직 듣는 애들이 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학점이 3.8 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일단 숙제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소문 듣고 이제 다행히 폐강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영어 강의고 교직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폐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부 여학생들만 들어와서 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남학생을 본 적이 없어서 난 아무래도 경희 여자대학교 교수인 듯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요. 오, 처음엔 좋았는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얘가만 안 섞여요. 그래서 태스크를 시키는데 태스크는 그룹 액티비티 많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랄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들었니? 그랬더니 아는 누나가 이거 들으래요. 제가 숙제도 너무 많고 좀 무서운 선생이라 generally popular 하진 않는데 정말 얇은 층의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숙제가 많아도 그냥 수업은 되긴 돼요. 근데 이따가 제가 이 파트 2에서 보여드릴 제 그게 이제 숙제 데이터들인데 보시면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맨 마지막으로는 어세스먼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세스먼트가 걸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TBLT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도 태스크 베이스트를 할 수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대학에 있는 거고 그래서 커리큘럼에 많이 안 얽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대평가에서도 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명짜리 대형 강의를 하면서 태스크 베이스 하기 어렵고 어세스먼트 애들이 저 왜 C인가요? 뭐 이러면 진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세스먼트 잘 하려면 이 태스크 베이스트 랭귀지 티칭을 하고 어세스먼트를 멀티플 초이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태스크를 했으면 태스크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탠더드와이즈 테스트 안 되고
퍼포먼스 베이스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거를 테스크 컴플리션 얼마나 잘해서 그걸 얼마나 successfully 해냈는지 그걸 봐야 되지. 테스크 실컷 시켜놓고 마지막에 컴피턴시 테스트를 뭐 토플 가지고 본다든지 뭐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세스먼트까지 통으로 사이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되는 거예요. Experiential learning이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주의의 학습 이론이 Task Based Learning의 어떤 기저가 되는 거죠. CLT에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다시 말하면 Learning by Doing이에요. 듀이가 말한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사실 저라면은 이거 Learning by Doing이라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되게 귀찮고 그냥 책 보고 시험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얇은 매니아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배우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periential Learning에서 중요한 거는 Prior Knowledge거든요. Prior Knowledge라는 게 스키마죠. 그래서 이거는 Prior Knowledge가 중요하다는 거는 Cognitivism하고 Constructivism 둘 다에 적용되는 건데 스키마 이론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Cognitivism에서 Learning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죠? 머릿속에 없던 게 뭐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Cognitivism에서 Learning을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브레인 상태는 Equilibrium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Learning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Information이 잔잔한 호수 속에 돌을 던지듯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흔들리는, 뭐 가령 예를, 진짜 뇌가 흔들리는 건 아닌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뇌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뇌는 이퀄리브리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날리지가 들어왔을 때 얘의 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려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들이 정확하게 로케이션을 딱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언제 딴 캐러고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한 캐러고리였는데 얘를 어디다가 뭐 IT 쪽에다가 넣어놨다 이러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자리가 틀려서 그렇거든요. 카그니티비즘에 의하면. 근데 그러려면 정확한 자리를 넣어줘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러닝이고 그래서 러닝이라는 거는 카그니티비즘에 의하면은 저번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머릿속에 하나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러닝이고 Constructivism에서 Learning을 Define 하기는 커뮤니티 내에서 Define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선생님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Functional한 멤버가 되는 게 Constructivism에서 Learning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된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functional 멤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놀러 가서는 functional 멤버가 안 되는 거죠. 의사로서 어떤 function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영어도 배우는 이유가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functional한 멤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constructivism에서는 그런 functional 멤버가 되는 것을 learning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prior knowledge를 액티베이트를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새로 배운 거를 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새거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아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얘기일 때와 예전에 좀 알던 거를 연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도 예전에 배운 거랑 끈을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스키마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일단 활성화시키는 거는 일단 카그니티비즘에서도 말이 되는 얘기고 컨스트럭티비즘에서도 이 개인의 라이프하고 연결을 해서 미닝풀한 러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한테 아 그래 맞아 이런 거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디비주얼라이즈가 된 러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prior knowledge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전부 experiential learning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기저가 돼서 CLT랑 TBL로 넘어가는 거죠. meaning based approach 일단 컨트롤이 CLT도 그렇지만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는 teacher centered classroom이었죠. CLT에서 가장 달라진 게 learner centered classroom 되는 거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클래스룸이 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정말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TBLT를 디자인하게 되시면요.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애들이 재밌어 할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학기 시작하기에 한 달, 두 달 동안 태스크를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만드는 이유가 이거 재미가 없으면 한 학기 완전히 말아먹는 일이에요. 차라리 렉처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재미없어서 막 꾸역꾸역 하면 그건 한 학기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애들이 재밌어 하는 건지, 그리고 애들이 한테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미닝 포커스트가 맞는지, 그냥 내가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스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태스크에서는 아웃컴이 있어야 돼요. 산출물이라는 게꼭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산출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킹 상관없는데, 일단 아웃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업 완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리얼 월드 액티비티즈냐, 오센틱하냐는 거 보는 거죠. 실러버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요. 실러버스 디자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축으로 봤을 때그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하고 CLT하고 두 개를 보는데, 이 어프로치에 따라서 실러버스 디자인의 그 기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러닝 시어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왜 그런가 하면은요, 내가 카그니티비스트인지 컨스트럭티비스트인지에 따라서 이 실러버스 디자인이나 클래스룸 태스크 액티비티즈 디자인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비헤이비어리스트면 애들한테 죽도록 드릴 프랙티스 계속 시켜요. 내가 컨스트럭티비스트라서 배움이라는 거는 커뮤니티 내에서 남들한테 서로 배우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인터랙티브 액티비티즈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리 내가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그 캠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펀더멘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텍스트북도 달라질 거고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스크베이스트를 하실 때 나는 이거 정말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비헤비어리스트다 그러면 이거 정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펀더멘털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러버스 디자인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GTM처럼 스트럭처가 중요하고 스트럭처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목적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synthetic approach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 명사 이걸 다 잘라가지고 discrete unit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synthetic 실러버스예요. 그렇지 않고 whole language approach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full scale integration 다 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synthetic approach에서는 한 유닛을 딱딱 배워야지 다음 유닛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를 배워야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를 다 마스터하지 않고 동명사를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analytic approach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유닛을 한꺼번에 가르쳐서 애들이 그냥, 이게 좀더 내추럴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L1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한 개씩 배우지 않죠. 오늘은 자 엄마가 야, 오늘은 우린 명사를 배워보자. 오늘은 애기야 동사를 배우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데서 애들이 동사구나 명사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 analytic approach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TBL, CBL, PBL은 전부 analytic approach의 실러버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커리큘럼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문법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의 문제인데요. 아기가 엄마한테 water라고 얘기했어.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거는 알아들었을까요? 상황 보고 그쵸? 상황에 따라서 water는 I want water, mommy. 또는 I spilled water, mommy. I don't like water, mommy.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를 하나로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문법 필요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두 가지 paragraph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아마 첫 번째 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걸요? 문법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지경이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pronunciation도 마찬가지고 grammar도 마찬가지인데, perfect 할 수도 없고 perfect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게 intelligibility 또는 communic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정도가 되면 crap이죠. 그거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태스크 컴플리션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문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에 따라서 accuracy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academic writing을 하는 게 태스크다. accuracy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fluency 아무리 돼도 문법 엉망이면 그건 academic writing으로서는 전혀 reliability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TBLT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니즈에 맞아야 돼요. 요구, 애들이 전혀 이런 거할 필요가 없는데 시키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애들,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지. 그리고 컨텐츠 셀렉션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컨텐츠 셀렉션이라는 게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컨텐츠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게그 topic selection이에요.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중학교 애들. 그래서 저번 교육 과정 때는 시장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학생들이 뭐를 제일 좋아할까? 어떤 얘기를 제일 재밌어 할까? 중학교 애들이 뭘 제일 재밌어 할까요? 연애 이야기. 그거는 교과서 떨어집니다. 저도 그걸 쓰고 싶어요. 틴 데이트. 이거 하면 이거 정말 근데 시장에 나가기 전에 잘 팔릴 것 같은데 시장에 나가기 전에 평가원에서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거 빼고 외모 음식 해봤더니요 제가 이걸 성별에 따라서 해봤는데 남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스포츠였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스포츠더라고요. 그러면 교과서 저자로서는 암담하죠. 스포츠를 너무 말어? 그래서 사실 3, 40명씩 데리고 학생들의 인트레스트에 아니면 니즈에 맞춰가지고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TBLT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TBLT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TBLT는 컨스트럭티비즘에 더 많이 그 베이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랙션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프라이빗 러닝보다는 이게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러닝하고 프라이빗 러닝은 달라요. 프라이빗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공부하는 거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learning은 걔한테 딱 맞춤형이거든요. 그건 좋은 말이고 private learning은 약간 네거티브한 커노테이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 method나 reading based는 거의 혼자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constructivism은 construct 한다는 것 자체가 interaction을 통해서 남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task based에서도 individual activity부터 시작해서 pair, whole group activity 다 따로 맞는단 말이에요. collaboration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authentic text 중요하고요. 그 다음 personal experience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pedagogical task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영어를 써서 뭔가 진짜 target task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죠. 여기에 그 TBLT의 principle이 있는데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는 동의하고 어떤 땐 동의했다가 어떤 땐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더글라스 브라운 책을 보신다든지 그런 뭐 principle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principle이 꼭 principle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가령 예를 들어 저는 participating in groups 뭐 그럴 수도 있고 태스크라고 꼭 그룹으로 할 필요나 페어를 할 필요 없거든요. 때로는 이제 혼자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안 보이죠? unit of work인데 태스크를 만들 때요. 태스크가 딱 하나의 단일 태스크면 그냥 그거 하나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 저는 이제 syllabus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CLT로면 situational functional situational syllabus가 되죠. grammar base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situation based라고 하면은 어떤 syllabus인가 하면 어떤 situation에 어떤 말을 할 건지거든요. 그러면 공항에서, restaurant에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가organized 돼 있으면 situational syllabus예요. functional syllabus는 사실 language라는 거는 function이거든요. language는 액션이고 펑션인데 우리가 랭귀지를 쓰는 이유는 펑션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펑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펑션이라는 거는 그쵸? 그 펑션의 종류를 치면은 greeting 인사를 하는 펑션이 있죠. apologizing 사과하는 펑션이 있고 proposing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펑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쫙 특히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theme based syllabus예요. theme based, 왜냐면은 뭐 grandfather 와 함께 vacation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heme based인데, 잘 보면 펑션이 쫙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theme based syllabus 안에 function based syllabus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BLT를 할 때는 이 태스크를 구성을 하는 이 방법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펑션을 넣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 랭귀지 포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펑션이나 시츄에이션 베이스 실라버스도 아니고 완전히 태스크 베이스 실라버스로 깔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 학기 내내 태스크를 모듈처럼 만들어요. 모듈처럼 만들어서 태스크를 작은 태스크나 큰 태스크 막 섞거든요. 근데 어떤 태스크는 전체가 하나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 내에 태스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스크가 그냥 랜덤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 시퀀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퀀스가 굉장히 로지컬해야 돼요. 그 시퀀스를 보면은 보통은 스키마를 이제 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스키마 빌딩을 할수 있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작은 태스크에서부터 큰 태스크, 쉬운 태스크, simple to complex 이렇게 되는 거죠. simple to complex, 그 다음에 small to big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태스크가 다음번에 태스크를 할수 있는 스캐폴딩이 돼주면 되는 거거든요. 스캐폴딩이란 말 들어보셨죠? 스캐폴딩이라는 건 건축학에서 사실 맨 처음에 나온 말인데, 내가 할수 없는 거를 발돋움을 맞춰주는 거예요. 스텝을 하나 마련해줘서 그 위에 올라서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걸 스캐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태스크가 다음번에 더 어려운 태스크를 할수 있는 어떤 계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작은 태스크, 쉬운 태스크 먼저 하다가 점점 큰 태스크가 더 어려운 태스크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순서대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이건 TBLT에서 좀 중요한 프린서플인데요. 보시면 스캐폴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스캐폴딩을 마련해 주시는 데만 보통 신경을 쓰지 스캐폴딩을 뺀다는 개념은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교육에서는 스캐폴딩 뺀다는 개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러닝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뭐가 러닝, 가장 쉽게 러닝을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교육을 규명할 수 있는 게, 학습자의 수준이 현재 여기라고 치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타겟이 있어요. 여기가 타겟이거든요. 얘가 타겟에서 요만큼의 수준이 모자라는 거예요. 요 갭을 메워주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요 갭을 메워주려면 얘가 요것밖에 못하는 거를 요 타겟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 타겟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이 태스크를 줬을 때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필요한 스캐폴딩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교사의 인스트럭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캐폴딩은 처음에는 제공을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스캐폴딩을 빼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 스캐폴딩 없이 타겟을 할수 있어야지 러닝이 생기는 거라고 할수 있는, 계속 스캐폴딩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받침대 그 마련해주면, 그건 얘가 혼자 할수 없으면 학습은 안 생긴 거거든요. 얘가 타겟 태스크를 선생님의 도움이나 부모님의 도움에 스캐폴딩 없이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스캐폴딩을 이만큼 두껍게 쓰면 태스크 끝으로 갈수록 스캐폴딩의 층을 점점 감소를 해야 돼요. Decreasing scaffold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ncreasing scaffolding을 했으면 Decreasing scaffolding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스캐폴딩을 완전히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혼자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캐폴딩을 어느 시점에 넣어주고 어느 시점에 뺄 건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ceptive skill하고 Productive skill이라고 얘기하죠. Receptive skill은 Listening하고 Reading이죠. 그러니까 내가 receptive 하는 거니까. productive skill은 내가 production 하는 거죠. speaking, writing이죠. 보통은 교과서를 잘 보시면 listening이 먼저 나오고, speaking 나오고, reading 나오고, writing 나오고, project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principle은 receptive skill을 먼저 하고 productive skill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가끔 바꿔요. production을 먼저 시키고 reception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recycling. 이거는 태스크 베이스드 러닝뿐만이 아니라 교재 개발론을 들으시면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리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아이템을 가르쳤으면 그 아이템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부정사를 3월 달에 가르쳤다. 근데 1년 내내 부정사를 다시는 볼 일이 없다. 까먹죠. use lose, lose it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보시면 한번 나온 아이템은 다음번에 그 타겟으로 이렇게 볼드로 처지지 않을 뿐이지 계속 리사이클돼서 나와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교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가르친 거는 그 아이가 계속 연습을 리사이클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사실은 정말 정교하게 짜려고 그러면 리사이클을 그냥 똑같이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컴플렉서리를 계속 높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부정사인데 요만큼 가르쳤으면 다음번에 부정사 이만큼 어려운 거, 그다음 또 이만큼 어려운 걸로 살짝씩 아니면 상황을 바꿔가면서 계속 다이버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리사이클이고 액티브 러닝 CLT에서 키워드죠. 왜냐하면 러너 센터드 클래스룸에서는 학생이 뭐를 해야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닌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액티브 러닝 되게 중요하고 러닝 바이 도잉이라고 했죠. 그다음 인티그레이션 디스크리트 유닛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 통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폼에만, 스트럭처에만 포커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펑션에만, 펑션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말로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펑션, 미닝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스킬도 포 스킬을 전부 다 같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리프로덕션에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리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 그냥 리프로듀스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학생이 스스로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으면 크리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Creative Use of Language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flection,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Metacognitive Function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TBLT의 Components 이렇게 있는데 뭐 너무 빠른 얘기예요. Goal, Input, Procedure, Teacher Role, Learner Role, Setting 골 넘어갈게요. 그건 골은 뭐 선생님들마다 골이 다를 테니까 넘어가고요. 인풋. 인풋이라는 거는 주로 리딩 아니면 리스닝으로 인풋을 하게 되겠죠. 인풋이 되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보통은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하죠. A 플러스 원이라고, I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레벨보다 한 레벨 높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레벨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한 레벨 높은 거 줬을 때 리딩 끝까지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한 레벨 낮은 거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플러스 원이 될 필요 없지만 일단 되게 모티베이팅한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풋을 보시면은 저쪽이 오센틱 인풋이고 이쪽이 심플리피케이션이에요. 심플리피케이션의 끝은 누굴까요? 중학교 교과서죠. 초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오센틱하지 않는 컨버세이션이 있을 수가 싶어요. 상황도 웃기고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3학년은 문자 언어가 없어요. 4학년부터 문자 언어가 들어오는데 4학년에 문자 언어 컨버세이션 같은 거 보면 하이, 바이 가지고 한 컨버세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오센틱하지 않죠. 그걸 심플리파이드 텍스트라고 얘기하고 오센틱 텍스트는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뭐 뉴스페이퍼 아니면 뭐 드라마 스크립트 이런 것들 다 오센틱 텍스트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센틱 텍스트를 쓰면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걸러지는 이상한 슬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신 심플리파이드 텍스트 되게 재미없고 되게 언내추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잘 맞춰서 내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거를 쓰면 되겠다를 찝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거의 오센틱 쪽으로 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100%다할 필요 없다. 80% 넘어가자.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요. 또 교직하는 애들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이 소심증에 조바심증 같은 거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80%만 해도 되고 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막 전전긍긍하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 안 치니까 그냥 80% 알아들으면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냥 오센틱 텍스트를 쓰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기 어렵죠. 아까 태스크 시퀀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레이딩이 태스크 그레이딩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풋 그레이딩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쉬운 거부터 어떻게 어려운 걸 들어갈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어휘를 뽑는데, 그러니까 교과서를 쓸 때, 그 ESL이나 EFL 텍스북을 쓸 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휘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휘를 무슨 기준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요? 아무 어휘나 막 갖다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빈도수? 또.
어휘를 뽑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빈도수, 그러니까 frequency가 있고요. 또 하나가 complexity가 있어요. simplicity, complexity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 나오는 교육과정 되기 전까지는 그 complexity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syllable이 짧고 발음하기 쉽고 스펠링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 쉬운 거 기준으로 뽑는 거고 EFL 책을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얘네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배워라고 하는데 그건 frequency 베이스로 뽑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듣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 언어니까 많이 들으면 그냥 일단 귀로 익혀놓은 거니까 그냥 글자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requency 베이스로 뽑고 우리나라는 그 complexity 베이스로 뽑아요. 지금 이번 새로 나온 저번에 이제 작년 9월 10월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에서는 프리퀀시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약간 병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풋을 줄때 얘들한테 프리퀀시 베이스로 좀 어려워도 많이 쓰는 거니까 가르칠 건지 아니면은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relevancy예요. 얘네가 특별히 뭐 물약을 한다 그런 애들을 가르친다. 그럼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안 쓰이는 단어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relevancy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인풋을 어떻게 줄지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토픽이 어려우면 어렵고 뭐 그래머 어려우면 어렵고 길이 길면 어렵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 프로시저도 넘어갈게요. 태스크 타임 넘어가고 이 그림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에서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좀 보셨죠? 윌리스 윌리스예요. 윌리스 윌리스 그림인데 태스크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는 사이클을 어떻게 만드는지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만들긴 합니다만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맨 처음에 프리태스크를 시킨단 말이에요. 프리태스크를 시키면 이제 토픽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거죠. 스키마 형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태스크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먼저 플래닝을 하고 태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하는 보통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포스트태스크인데 잘못 썼네요. 포스트태스크인데 포스트태스크에서는 보통 랭귀지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TBLT를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중고등학교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랭귀지 포커스를 이 윌러스는 뒤에다가 포스트태스크로 줬는데 프리태스크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은 리딩을 하기 전에 그 미리 배울 vocabulary 먼저 가르쳐요. 그거는 랭귀지 포커스가 프리태스크로 온 경우예요. 태스크를 리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프리태스크가 랭귀지 포커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리딩을 다 하고 뭐 이런저런 액티비티 하고 나중에 컴프레션 체크업을 했다. 그 컴프레션 체크업은 다시 포스트 액티비티 중에 랭귀지 포커스예요. 그래서 TBLT는 이게 TBLT에서 L이 랭귀지이기 때문에 랭귀지 러닝, 랭귀지 티칭을 할 때는 랭귀지 포커스를 꼭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머스도 있어요. 다 읽고 난 뒤에 포스트태스크로 그래머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게 그래머 포커스죠. 그래서 TBLT에서 그래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태스크 시퀀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팅 넘어갈게요. 러너 크리티컬 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리플렉티브 해야 되고 뭐할거 많죠. 티처 롤 되게 많이 달라져요. TBLT는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하지 않아요. 저는 뭐저 뒤에 가가지고 애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티처 롤 완전히 다르고요. 말씀드린 대로 TBLT에서 어세스먼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야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나 크리테리언 테스트 할 수는 없, 그러니까 놈 레퍼런스 테스트는 하기 어렵죠. TBLT 문제점 많죠. 일단 이게 가능하냐? 그 애플리커블 한지가 되게 고3한테 TBLT 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applicable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지 어떨지 시간 보고 할 텐데 7, 8분짜리 애니메이션을 어떤 학생이 하도 잘 만들어 와가지고 제 마음에 딱 들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너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었는지 10시간 걸렸다더라고요. 7, 8분짜리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10시간을 근데 그만큼의 자기도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볼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은 도대체 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애들이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 재미없다, 한 학기 날리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없으면 너무 재미없는 수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But count, you know and speak English thoroughl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thank you, my friend.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아첨해줘서 좋긴 한데? 하고 얘기하면서 True, I know the grammar and the words. But yet, I know not how to speak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머하고 단어는 좀 알겠는데 이게 이사 그 앞에 말도 좀 있어요. 책으로 배워서 책을 가지고만 공부를 했더니 내가 말을 할 줄을 이게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면요. 드라큘라였어요. 제가 저기 브램 스토커의 1800년대에 쓰인 드라큘라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아니, 1800년대도 이런 얘기 했는데 2000년이 지금 아직도 우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읽을 수는 있으나 말은 안 된다. 그 말을 드라큘라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큘라가 원래는 저기 로마니안이잖아요. 이따금. 그래서 드라큘라가 루마니안인데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거든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이 사실은 이 드라큘라 소설의 화자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라큘라가 자기가 만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론인데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말도 좀 하는 영어는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넘어갔으니까 7분 드리겠습니다. 강의하면서 박수 받아보는 적 없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너무 저이 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지금부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여지껏 지금 처음에 했던 그 이론들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쓰는지를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 제가 학생들한테 제 수업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가 될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알았는데 걔네들이 제가 뭐를 하는지만 보지 어떻게 하는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교수법 전공 교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질문 하나를 해도 난 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어느 시점에 이 질문을 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히 시퀀스를 잘 보라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덕션 먼저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너럴 케이스가 리셉티브 스킬을 먼저 해요. 근데 제가 프로덕티브 스킬을 먼저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뭘 해도 액티비티나 그냥 학생들한테 디스커션 퀘션을 하나 던져도 그 순서나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디자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디자인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쓰면 저는 리서치 페이퍼가 될 정도로 리서치 디자인 하듯이 수업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와요. 대신 해마다 이게 달라서요. 완전히 다르게 해서 저는 무지하게 힘들고 애들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지난 학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번 학기에 그거를 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를 들은 아이한테,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언니 이거 어떻게 했었지? 보더니 우리가 안 했는데도 그딴 과목인가 봐 이랬어요. 같은 과목 맞아요. 근데 실라버스를 거의 전90% 바꿔요. 모듈을 엄청 갈아끼는 거죠. 족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정말 듣기 싫겠죠? 제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들 용감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제 태스크를 보시면은 다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픽, 텍스트, 사운드 이런 것들, 무비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이 카그니티브 도메인, 그다음에 어펙티브 도메인, 소셜 도메인, 메타코그니티브 도메인을 다쓸수 있게 디자인을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워드 가드너의 MI 뭘까요? 미션 임파서블? 멀티플 인텔리전스죠.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죠. 인간이 저기 지능 형태를 다 다르게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언어라고 하면 텍스트가 버벌 기능이 가장 강한데요. 그 버벌 가지고만 계속하면 정말 언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이제 좀 임브러스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멀티플 인텔리전스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처음 게 뭐죠? 아 이거 제가 그 이거는 relay writing인데요. 아 아니다 이거 relay writing 아니고 the picture description인데 제가 원래 학부랑 대학원을 영문학 전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네가 시전공이야 이러고 놀라워하는데 너무 공대생 같거든요. 진짜 진짜 안 어울리죠. 제가 한때는 문학소녀였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알프레드 테니슨의 The Lady of Shalott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긴 시예요. 되게 몇 페이지씩 막 넘어가는 시인데 그 시가 되게 유명해서 여러 화가들이 그 시의 장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다 다른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 시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저기 뭐지 그 아서랑 킹 아서의 이야기를 그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샬롯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탑에 갇혀서 아주 높은 탑에가 절대로 못 나오는데 창밖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고립돼서 살고 있는데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미러가 있는데요. 그 미러가 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에 이렇게 리플렉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밖은 절대로 보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볼수 있는 거는 그 거울을 통해서만 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캐슬이 이 타워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캐멜롯 있죠. 캐멜롯으로 가는 캐멜롯 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보면 중간에 하나 배틀을 저기 처음 그린 배틀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을 배틀에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소위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거울에서 누구를 보냐면 란스로트를 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네.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절대로 샬롯이 절대로 바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저주를 잊어버리고 창문을 통해서 란스로트를 쳐다봐요. 그 순간에 거울이 쫙 깨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 그림 중에 하나는 거울이 깨진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일 거예요. 이게 란스로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 거울이 깨져서 에이, 이미 망한 인생. 이러고 그냥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란스로스를 찾으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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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죽어요. 그게 그 시의 끝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 거의 뭐 저는 100% sure 하는데 이 시를 읽었을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을 제가 이게 제 웹사이트에 저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서버를 서버에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올리고 이 그림을 보고 재구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한 서너 명이서 이제 재구성을 해요.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인데 그림을 베이스로 한 거죠. 다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시를 읽어요. 이거는 프로덕티브 먼저고 리셉티브가 나중인 거죠. 보통의 트레디셔널 방법의 반대 방향인데 저는 이게 더 맥센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재밌거든요. 시 얘기 다 알고 그림 보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시 얘기 이미 다 알고 작문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거꾸로 한 거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밑에 거, 아, 옥션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릴 건데 그좀 복잡해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은. 아, 저거는 이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한 거고요. 옥션은 일종의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이에요. 근데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 정말 재미없는데 뭐를 시켰냐면 네가 팔고 싶은 거를 써봐 이랬어요. 그 디스크립티브 라이팅하고 그러니까 아규멘테이티브가 아니라 퍼수이시브 라이팅인데 팔고 싶은 거가 이매지너리 아이템이라도 괜찮고 네가 진짜 팔고 싶은 것도 괜찮은데 그거를 디스크라이브하고 왜 팔고 싶은 건지 그리고 팔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경매에 붙여주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라이팅을 다 해서 냈어요. 그거를 제가 이베이처럼 옥션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밤새 PHP 해가지고 프레임을 다 해서 올렸는데 다음날 딱 올렸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애들 아이템이 쫙 나오고 사기 버튼이 있었어요. 바이. 그래서 그게 누르는 순간 아이템이 몇 개씩 팔리는지 숫자가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많이 파는 학생 엑스트라 포인트 5. 딱 그랬더니 정말 100%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찾아왔어요. 교수님 다시 쓰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냥 교수님한테 그냥 제출하는 거 조금 쪽팔려도 교수님 혼자 볼 거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팔아야 되고 학생들이 다 본다는 건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재밌기도 재밌지만 클래스룸 라이팅이 재미없는 경우가 두개 때문에 두 개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는 라이팅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선생님이 숙제로 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의 오센틱 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 보니까 또 뭐가 없냐면 오디언스가 없어요. 선생님만 싱글 오디언스인데 선생님은 또 싱글 오디언스임에 동시에 이밸류에이터인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고 어려운 라이팅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생각해보세요. 블로그, 트위터, 뭐 페이스북 열심히 하거든요. 누가 봐준단 말이에요. 오디언스가 있고 없고는 라이팅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저는 오디언스를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옥션을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판 아이는 지 친구를 팔아먹은 아이였어요. 어떤 여자애가 지 친구,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팔았는데 뭐 걔를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하기엔 굉장히 비교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 되게 큐트예요. 그래서 얘를 사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다 썼어요. 심심할 때 같이 뭐 기다려줄 수 있고 얘 좀 똘똘해가지고 네 숙제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모든 남학생들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아이템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잘 안 되네요. 인터넷 되죠. 여기 있어요. 이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몇 개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Relay Writing인데 Hypertext Novel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Gwyneth Paltrow가 나오는 Sliding Doors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Gwyneth Paltrow가 서브웨이를 타려다가 타는 얘기와 못 타는 얘기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Hypertext Novel은 뭔가 하면은 계속 얘기가 밑에가 클릭을 해서 다른 얘기로 갈 수 있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인터넷이 오면서 이 리딩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뀐 게 리니어 리딩이냐 난 리니어 리딩이냐거든요. 타이퍼 텍스트 리딩은 난 리니어예요. 패스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랑 지금 똑같이 모든 네이버를 켰다 10분 후에 봤을 때 거의 아무도 같은 페이지가 있지 않을걸요? 그게 난 리니어 리딩에서 아무데나 막 튀기 때문에 하이퍼 텍스트 리딩이라서 그래요. 그거를 제가 라이팅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주고 거기다가 이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룹이 10그룹이었는데 10그룹이 이제 이어서 쓰는데 그러면 첫 번째 거에 10개가 나온단 말이죠. 10개가 나오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 파트 1은 한 개인데 파트 2는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나오면 그 파트 2에서 니네 거를 제외한 가장 재밌는 거에 이야기를 연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게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선택을 안 해서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요. 제가 읽다가 죽을 뻔했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파트로 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냈는데 한 파트에 열 그룹씩 이렇게 해서 내니까 이걸 제가 지금 같으면 훨씬 쉽게 만들었을 텐데 몇 년 전에는 이거 HTML 그 저희 툴 가지고 드림이버 가지고 전부 제가 이거 링크 걸고 뭐 다 만든 거예요. 밤새고 만들고 그럼 애들 또 이만큼 해서 내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안 하는 데스크입니다. 제가 너무 고생.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세 그룹이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그룹이 선택을 해서 하나, 둘, 세 개 하면 다른 얘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분화가 돼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이 맵을 그리다가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묻어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넘어가 버렸죠? 자, 그 다음 거는 이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초등학교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호츠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든 건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애를 잘 못 봐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랑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일명 엄마표 영어죠.
그때 이제 한 건데 후츠라는 주버나이 소설을 읽고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후감 쓰기입니다. 근데 독후감 쓰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뉴스페이퍼 만들려고 했어요. 뉴스페이퍼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그 독후감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광고를 그 책에 대한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거기에 나오는 뭐 다른 투어리즘을 만들 이게 신문이 이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작은 태스크가 모여 있는 건데 사실은 신문 하나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크게 얘기하면은 신문 기사를 요약하는데 소설을 요약을 하는데 신문을 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니네가 후츠라는 마을에서 아까 그러니까 후츠가 생기는 후츠가 코코넛 코브라는 동네에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자, 코코넛 코브 타임즈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게그 후츠가 생기는 동네 이름이에요. 니네가 이 동네에 산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이 동네에 사는 신문 기자라고 생각하고 신문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것저것 이제 일종의 독후감이죠.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는 거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팬케이크 하우스에 대한 광고가 떴는데 이거 다 그림 다 자기네가 그린 거예요. 다 그린 건데 이 그림 거이 후츠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팬케이크 하우스를 새로 만드는데 플로리다 어떤 데에다가 이제 만드는데 그 팬케이크 하우스를 만들려면은 길이랑 다 다시 내야 되는데 거기 길을 내다 보면 부엉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쓸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팬케이크 하우스를 내지 못하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꾸미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신문 기사에는 팬케이크 하우스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신문인데 돈만 주면 내주지라고 생각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뉴스페이퍼 투데이즈 뉴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독후감인 거죠. 그리고 셀러브리티 페이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화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신화가 코코넛 코브 온다고 막쓴 거예요. 투어리즘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게 투어리즘이었는데 코코넛 코브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관광객들이 할수 있는 거 얘기했는데 보면 잘 보시면 레스토랑에 부엉이 고기 파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엉이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인데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엉이 고기를 생각. 그다음에 이제 잡 마켓인데 이것도 그냥 한게 아니라 코코넛 코브 같은 그런 동네에서는 어떤 잡을 오퍼할 걸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맥센스한 잡을 오퍼를 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군요. 이거는 나니아 연대기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 이것도 독후감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거를 애들 보고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어떤 씬을 하나 뽑아가지고 퍼펫쇼를 만들라 그랬어요. 시나리오를 써서. 그래서 퍼펫쇼를 만든 거를 제가 무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게 그 이게 지금 스트라이폼 박스고 이거 다 쓰레기통 가가지고요. 주워왔어요. 이 부직포만 제가 사줬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주워 리사이클 거기 가서 주워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손가락 넣는 거 있죠. 그 퍼펫쇼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독후감이지만 아이들은 독후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굉장히 오센틱하죠. 셔라.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위키라는 거 아시죠? 위키피디아가 사실은 위키라는 툴하고 엔사이클로피디아를 합한 게 위키피디아거든요. 위키 툴은 게시판은 한 명이 뭐를 쓰면은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옆에 밑에다 댓글을 달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고치거나 지울 수는 없거든요. 위키는 고치거나 지울 수가 있어요.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가보시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독도가 우리 땅인지 아닌지 그 얘기하다가 위키피디아에서 일본이 뭐라고 써놓으면 다음날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우리 땅이야 이랬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일본이 다 지우고 우리 땅이야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위키는 가능해요. 디스커션 보드는 절대 안 돼요. 내 거 외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위키, 그래서 저는 디스커션 보드에서는 주로 argumentative writing을 시켜요. 하나를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틀렸어,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위키를 그걸 시키면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위키는 뭐에다 쓰냐면은 narrative writing에다 써요.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프레이즈만 줬어요. Once upon a time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거기 계속 가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열심히 문법 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진짜 좀 글 좀 쓴다 하는 애들은 오거나이즈 쫙쫙 바꿔요. 그렇게 해서 진짜 콜라보레이티브 라이팅의 진수는 저는 위키라고 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위키는 되게 자주 쓰는 툴인데 어느 날 우리가 175 버전을 했는데 한 70 버전 쯤에 갔을 때 싹 다 날라갔어요. 어떤 여학생이 다 날리고 자기 처음부터 다시 쓰겠대요. 너무 얘기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이게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서 히스토리를 누르면 전번 버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긁어다가 다시 누가 복구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키에서 저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Once Upon a Time부터 시작해가지고 175 버전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네? 아, 힘들긴 한데요. 이거를 한 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조그만 태스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이 태스크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한 30초짜리 이런 거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너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는 태스크를 미리 줘요. 그래서 이 모듈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조그만 태스크를 해서 이걸 들어갔을 때 이미 애니메이션 툴은 쓸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설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게 그게 안 나오는군요. 이게 안 깔려 있나 봐요. 이거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거 다 해갖고 왔는데 이게 링크가 깨져가지고. 하여튼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애니메이션에 자기 목소리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툰 캐릭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태스크를 작은 태스크를 뭐를 줬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했더니 이 학생은 뭐를 했냐면 브로큰 잉글리시를 해왔어요. 브로큰 잉글리시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동네 가가지고 이마트 아니고 하여튼 되게 큰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영어를 찍어가지고 카르툰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웃기는 게 cereal라고 썼는데 sea라고 썼더라고. 바다 sea.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카르툰에다가 다 하면서 자기 보이스 오버 한 거예요. 얘는 학생 보이스였어요. 아까 그거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애니메이션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virtual museum 제가 이거는 스킵할게요. 아까 후트 마찬가지로 홀즈 가지고 한 거거든요. 홀즈 가지고는 어떤 걸 했냐면은 타임라인을 했어요. 타임라인이라는 거는 이거 제가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손으로 그려도 타임라인이고요. 근데 DPD라는 거 썼거든요. 이걸 쓰면은 이 홀즈 책은 이 타임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현재 얘기를 했다가 몇 세대 전에 얘기를 했다가 또 다음 아버지 세대 얘기를 했다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에 그려보면 이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가 척척 나오거든요. 지금 보신 게 진짜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타임라인이 척척 움직이기도 하고 한 개씩 볼 수 있는데 한 개씩 보면 그걸 프레젠테이션 툴로 쓸 수 있어요. 전체가 하나씩 보이면서 한 개씩 척척척척 그 파워포인트처럼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가 가능해요. 타임라인을 쉐어하면은 한 그룹이 전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사건을 넣으면 다른 애들이 이 사건이 빠졌네 하고 계속 사건을 넣을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 사이에. 그러면은 이 한 책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독후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인드맵이거든요. 마인드맵도 콜라보레이티브 툴이
되는데 마인드맵 가지고 뭘 했냐면 이 소설의 캐릭터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이 소설이 몇 세대에 걸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등장인물들이 선조의 업보 때문에 계속 밑에서 얽혀요, 얘기가.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그거를 캐릭터 애널리시스를 다 하라고 했어요. 릴레이션십을 그리고 이 각 등장인물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다 마인드맵으로 그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전부 온라인 툴을 썼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이게 지금 한 파트예요. 이런 게 전체로 보면은 한 10개 정도, 10배 정도 큰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카툰을 만들거나 이건 카툰을 만들었거든요. 카툰도 카툰 어디 갔나? 잘안 나오는데 카툰도 저는 툴 써요. 그래서 카툰 메이커 툴이라고 치시면은 카툰 캐릭터 다 해서 세팅 다 맞추고 사람 움직임 다할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툰은 옵션을 줬어요. 카툰을 만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비로 찍든지 했는데 무비로 찍은 애들이 있었어요. 무비로 찍었는데 20분 동안 20분어치를 찍었는데 그거는 정말 20분어치 이 액팅을 하려고 그러면 스크립트 다 외우고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20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런 걸 해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태스크는 그냥 카툰 만들든지 애니메이션 만들든지 무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디엄을 고르는 거죠. 시간이 한 개밖에 안될것 같은데 앱을 보시겠어요? 게임을 보시겠어요? 게임? 이게 여기 브라우저가 좀 오래된 브라우저라서 제가 제게안 뜨는 게 많더라고요. 잘 보여요? 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앱이랑 그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스피킹 앱은 개발이 된 앱이에요. 그래서 모바일로 학생들이 썼던 앱인데 이거는 EBS에서 샘플을 만들어 달아서 샘플만 되어 있는 컨셉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보고 만들면 얼마 하면 되겠냐고 했는데 50억? 200억? 500억? 이러는 거라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샘플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MMORPG에 제일 가까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우리 그러니까 러닝 게임이라고 했을 때 보면 뭐그공 던져서 단어 맞추기, 뭐 징검다리 건너면서 센텐스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요. 그건 한 개가 독립적으로 게임이 되고 사실은 드릴이에요. 비헤이비어리즘에 입각한 혼자 하는 거고 드릴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시키는 기능이고 굉장히 오센틱하지 않는 그냥 그림이다 뿐이지 그냥 필인더 블랭크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 없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는 그냥 리뷰 비슷하게 한 레슨을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 배웠던 거를 그냥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글자로 하는 대신 그림이 좀 들어가는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컨텍스트 베이스트로 그러니까 리소스 베이스하고 이렇게 해서 MMORPG처럼 만든 건데 MMORPG로 쓸 수도 있고 MMORPG라는 거는 여러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 200명, 뭐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서 하는 걸 MMORPG라고 하는데 RPG 게임으로 하면 이게 서버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게임 베이스드 러닝을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정말 애매할 것 같거든요. 심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거를 모듈을 이렇게 한 유닛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클라이언트 서버에다가 넣어놓고 한 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서 이 게임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나오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NPC라고 해가지고 non-person character예요. 그거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죠. 봇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할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공지능 NPC도 들어오지만
다른 유저가 들어와서 걔랑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거는 NC소프트하고 청담에서 개발한 클로빌이 제일 비슷한데, 그거하고, 그거는 이제 진짜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되게 많았고, 저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마구 뿌린 겁니다. 전체 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맵이 실라버스예요. 시츄에이셔널 실라버스, 펑셔널 실라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맵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 이거는 지금 The Exploring the Job in Our Times라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정도 커리큘럼에 맞춰놓은 실라버스거든요. 이걸 왜 실라버스라고 부르냐면은 RPG가 거의 그렇지만 퀘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난 리니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거기서부터 퀘스트를 시작하면 되는데, 퀘스트를 하면서 미션을 다 완성을 해야 돼요. 그 미션이 랭귀지 태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스크 베이스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스크 베이스가 아까처럼 모바일 앱은 못 보여드렸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클래스룸 프랙티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웹 베이스트 러닝이나 뭐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컨텐츠가 교과서 개발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는 네버랜드 있죠. 피터팬의 그 섬의 섬이 이제 전체 이제 실라버스인데, 그거는 제가 샘플 퀘스트로 만든 게 인어가 한 마리 인어가 한 마리인가요? 한 명인가요? 하여튼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어를 다시 리트리브 해와야 되는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가는 중세가 이 지도예요. 중세 지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말 까탈스러운 공주님이 있는데 뭘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님이 먹을 만한 밥상을 차려와야 되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그게 밥상 차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이걸 시나리오랑 스크립트를 다 썼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거든요. 누구 돈 있으신 분? 그래서 진짜 스크립트까지 다 썼어요. 영어 스크립트까지요. 그래서 근데 공주님한테 뭘, 예를 들어 뭐 우유를 가지러 가면, 그때는 가면 농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를 주질 않는 거예요. 뭐를 시켜요, 그 농장님. 너 이거 하면 우유 주지 그래요. 근데 그거 하면이 랭귀지 태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팅커벨은 나중에 가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팅커벨이 뭔가 인포메이션 알고 있는데, 팅커벨이 그럼 나랑 화살 쏘기 시합해가지고 이기면 주지래요. 근데 그런 이기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유저가 아니고 NP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 있어야 되고요. ASR이라서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라고 음성인식 엔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걸 얘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구글 보이스면서도 스피킹, 못 보여드린 스피킹 앱이 ASR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세 개 중에 제일 나중에 개발한 건데, 두 개를 개발해 놓고 나니까 너무 걸리시한 거예요. 프린세스 밥상 차리기, 그 다음에 멀메이드 찾아오기, 너무 여자 거 같은 거여서 조금 남성적인 거를 만들어 봐야지 한 찰나에, 제가 이거 만들 때 LA 루아르라는 그 게임하고, 그 다음에 그랜드 세프트 오로라고 자동차 훔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럼 미스테리 그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는 이 장소가 다 다른 job을 오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체험인데요. 학생이 딱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다니면서 나는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나는 의사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부 시츄에이션을 커리큘럼인 거죠. 실라버스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이거저거 보다가 뉴스페이퍼 아티클을 하나 봐요. 읽는 거죠. 읽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폴리스에서 그 디텍티브가 조수를, 사이드킥을 하나 원하는데 나 이 잡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갈 때 이제 폴리스에 간 거예요. 가서는 이제 캐릭터를,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일지 아바타를 정하는 거죠. 정해서 폴리스를 가서 떨어진, 이번 거는 잃어버린 로즈를 찾아서예요. 이게 이제 전체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거죠. 주제, 그 다음에 펑션은 내가 정보 묻기, 요청하기, 묘사하기, 길찾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걸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완료형, 간접 의무, 이게 스크립트에 다 나오는 타겟 랭귀지인 거죠. 자, 잡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잡 인터뷰를 하러 가서
내가 너 이게 그러니까 얘를 지금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스가 NPC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아닌데 이 사람이 묻는 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뭐할줄 알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잡을 얻은 거죠. 잡을 얻어서 그러면 어떤 잡을 그러면 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로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뉴스에 난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저기 가서 뉴스 나오니까 네가 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런 예쁜 장미를 희귀한 장미를 키우고 있었는데 누가 다 깎아 갔다. 이걸 지금 찾고 있다 폴리스가. 그러니까 얘가 아 내가 디텍티브의 사이드킥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뉴스 보는 거랑 똑같은 태스크인 거예요. 리스닝 태스크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여기다가 야심차게 아스팔트 AC라는 드라이빙 게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뜨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일단 그 집을 가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길묻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묻기 길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네로 와서 이런 집을 찾아서 이리로 오너라 하면 그걸 이제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사실은 운전 게임도 하나 잘 만드는데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이거저거 이제 보는데 제가 이거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것저것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펙트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서스펙트를 모으는데 지금 여기가 잘안 보여요. 이제 집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사실은 이게 리딩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이 집에 가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거 만드는데 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증거를 하나씩 심어야 되더라고요. 하나씩 심어야 되면서 다섯 명의 서스펙트가 나오는데 그 다섯 명의 서스펙트가 알리바이가 있으면서 한 명씩 룰 아웃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정교하게 짜는 게 쉽지가 않아서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그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크게 인터랙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러너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러너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러너하고 인스트럭터 간에 저기 인터랙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러너 컴퓨터 간의 인터랙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눌러보고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눌러보면 나무에서 무슨 자막이 뜨거나 아니면 나무가 말을 하거나 하면서 인풋을 줄 수가 있는데 people can climb the tr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미가시가 있는데 그러면 they can hurt people.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서스펙트를 봤을 때 장미가시에 걸렸거나 장미 때문에 이게 뭐 옷이 찢어졌거나 이거랑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들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이 장소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거랑 서스펙트를 딱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요 밑에 인벤토리라고 돼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할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뭐를 수집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서스펙트를 다섯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명.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근데 인터뷰 하면서 이 알리바이를 이제 다 찾는 거예요. 찾는데 서스펙트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스펙트 주변 인물도 다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랭귤레이션을 해가지고 에비던스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라이팅으로 전부 메모지가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 단계로 아, 이두 명은 이노센트한 것 같아. 그다음에 스티커를 주는 거죠. 얘는 not sure야. 길 스티커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suspicious한데? 라고 이제 스탬프를 찍으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스펙트 자체를 questioning해서 리포트로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서스펙트가 7명이나 됐잖아요. 7명 됐는데 그걸 다 하기는 그러니까 이노센트라고 완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미 되게 많이 분화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데 서스펙트들이 다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케이드 게임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명은 마이크는 볼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볼링이나 한 게임 치지 하는데 볼링 한 게임이 그 단어를 맞춰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케이드 게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리스한테 이제 그 디텍티브한테 자기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했습니다고 리포트를 쫙 쓰는 거예요. 그 리포트도 샘플로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컨퍼메이션한테 얘가 도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으면 여기서 게임이 일단 요 퀘스트 하나 끝나는데 틀리면 5번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해야 돼요. 다른 자기가 생각 not sure라고 생각했던 사람 둘부터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맞게 하면 얘가 이맨 처음에 exploring the job을 할때 패스포트를 하나 받거든요. 그 패스포트에 mission complete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얘는 끝나면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일로 와서 다시 다른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패스포트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만약에 20개의 job이 있으면 20개의 job에 패스포트에 다 미션을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의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벨업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지금 미션이 퀘스트 하나에 미션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가 그 저기 브리프 디스크립션을 한 건데 보시면은 11개의 태스크가 있었죠. 11개의 태스크에 중간에 보시면 스피킹, 리딩, 리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랭귀지 스킬을 전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이 되게끔 이것도 이만큼 연습하고 이것도 이만큼 연습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심어놨는데요. 이 맵에다가 스쿨하고 다른 하나가 라이브러리를 심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펑션이나 그래머에서 자기가 모자라서 태스크를 못 넘어가는 그 미션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 얘야 여기서는 부정사를 써봐야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오센틱하지 않고 그럼 게임이 팍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캐폴딩을 줄 수도 있죠. 스캐폴딩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모자란다. 그럼 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아예 학교에다 리소스를 다 갖다가 네 아까 하나는 제가 이거 다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떠요. 네, 그래서 스쿨 가서 스쿨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뭐 그래머에 대해서 한 2분짜리 짧은 동영상 강의를 쫙 탑재를 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5분 좋아요. 그리고 시리얼 라이브러리 가면은 자기가 필요한 거를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싶은 거를 왜냐면 이게 미션에 뿌려지는 순간 미션 자체가 굉장히 오센틱하지 않아지거든요. 투부정사 얘기가 딱 나오면 갑자기 띵 뜨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이런 것들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보시죠. 유튜브를 보고 매뉴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리소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소스 베이스드 러닝을 게임 베이스드 러닝에다가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끝나면 이제 얘는 아 나는 다음에는 의사를 해보겠어 하고 이제 하스피털로 가는 거죠. 누구게요? 만델라가 뭐라고 했냐면은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